자, 갑시다. 자, 일반기 기사 예우수 설계. 자, 이게 50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 그리고 문제 문항수는 작게 놓을 때는 9문제, 많게 놓을 때는 12문제. 문항수 12문제. 문제수라 할까? 그러면 문제가 9문제 놓을 수도 있고 12문제 놓을 수 있단 말은 문제마다 배점이 달라요. 1번 문제는 몇 점, 2번 문제는 몇 점. 그 다 합치면 50점이 되는 거예요. 50점. 시험 시간은 2시간. 자, 2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사 요소 설계에 실기에서 실격 기사, 실격 기사. 내가 CAD 실격 요인을 설명했죠. CAD시간 회의했고. 그럼 요소 설계 실격은 어떤 거냐? 자,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 남들과 다른 표시를 하면 실격입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라 가지고. 그럼 내가 늘 얘기하는 이것도 10개 질문하면 남들과 다른 표시하고 소수점 구분인데 소수점은 정수자지만 틀리지 않으면 거의 맞다고 해줘. 그래서 소수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면 안 돼. 그래서 소수자리는 조금씩 틀려야 된다. 하지만 자, 남들과 다른 수기를 하죠. 동사 찍으니까. 자, 다른 수검자와 자, 구별되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이 재료학을 공부했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수점은 시험지 시킨대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는 유효자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돼 있거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1장이 나사고 2장이 키코토핀, 3장이 리베, 4장이 용접, 5장이 축이 있거든. 이 축은 우리 재료학과 똑같은 거야. 재료학은. 내가 실격 요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한 4장 정도를 받아. 4장 정도를. 그러면 필기시험 용지 하나에 종이 한 바닥에 필기. 아, 요 CBT 쳤네. 하여튼 요 종이로 시험 친 친구들 종이 있잖아. 그러니까 A3지 용지 정도 돼. 그러니까 A4 두 개 합친 용지. 거기에 1번 문제가 있고, 문제가 길면 한 바닥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한 바닥이 한 두 문제 정도가 있어. 문제가 좀 한 6점짜리, 7점짜리는 한 바닥이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1번 문제를 내야 돼. 그럼 내가 여기 쓸게. 내가 축계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알았죠? 실격 요인 좀 설명하려고. 실격 요인 설명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실전처럼 말하고 해. 답 있을 때는. 요소 설계는 연필로 공부하지 마라. 무조건 흑색 볼펜으로 공부해라. 시험장 가서도 흑색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실격 요인 설명해, 실격 요인을. 그거 하고 진도 나갈게. 우리 장학기 따라 왔잖아. 문제 잘 풀면 뭐예요? 실격되는데. 알겠죠? 그러면, 이래 돼 있어. 이게, 만약 A3지다 크면, A3가 있다 할게, 이 정도. 알겠죠? 그럼 한 바닥에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놓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봐. 문제 1번이 이 조졌어. 문제 1번이. 자, 전달 동력이, 이렇게 안 주겠지. 뭐, 산마력이다. 분대해 줄 수가. 한글 적어주겠지. 아, 어떻게 하지? 뭐 전달 동력이 뭐 3마력이고 분당 회전수가 재료학 공부했던 거 알았죠? 응? 회전수가 뭐 300rpm이다. 자, 축의 허용 전달 능력이 시험 문제야, 이런 건. 이런 거는 한 2점짜리, 3점짜리라. 전달 능력이 4메가파스칼이다. 축의 지름을 구해라. 지름을
얼마로 구해라. 그럼 이래가지고 이게 이런 건 2점짜리 정도 돼. 실제 이렇게 놓은 적도 있어요. 2점짜리로. 그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단 말이야. 2번도 문제가 짝짝짝 있겠죠. 그럼 이런 데서 여기에 답을 적는 란이 따로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시험지가 답지라. 시험지가 뭐라고? 답지라. 그럼 시험지 들고 못 나오는 거라. 그럼 여기가 이게 지면이면 이게 한 많게는 7장, 양면으로 쓰면 한 6장, 7장 주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답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풀이를 써야 될까? 이거 풀이라는 글씨도 쓰는 게 좋아. 알았죠?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축의 질을 물었잖아. 근데 내가 D라고 쓰면 내가 만든 문자잖아. 그럼 내가 만든 문자는 약속을 정해줘야 돼. 어떤 책은 공부하겠지만 유명공부를 알파라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베타라는 책도 있고 어떤 감마라는 책도 있잖아. 표현이 다르다는 각도를 얘기할 때 시타라는 책도 있고 그죠? 그럼 이게 문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아. 그러면 축의 지름은 내가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논 배경은 안 써도 돼. 이거를 논 배경을 막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필 공부했으니까 간다. 이거 아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16 쓰겠죠, 그죠? 그럼 토큰은 여기 계산해도 되고 따로 계산해도 돼. 그럼 둘 다 맞게 해줘. 여기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토큰을 따로 계산하지? 근데 모든 책이 토큰은 T잖아. 그럼 여기 비틀면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채점위원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자만 써주면 돼. 그럼 우리 재료파의 모든 게 T잖아. 그럼 이거 토크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오해가 소지가 있는 문자만 약속을 정해준다고. 거기 어떻게 해봐. 알겠지? 그럼 봐. 이거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제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 제가 우리 필기를 합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토크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 두 가지 방법으로? 원래 이런 것도 쓰고 있으면 안 돼. 동력은 토크 곱하기 오메가고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안 돼. 시험지에다가. 각도는 2파의 뭐죠? 60에. 그치, 2파이 n의 뭐지? 60을 써가지고 토크는 60h에다가 2파이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할 때 얘기해 줄 거야. 이거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 토크를 계산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어떤 사람은 이거 질문하지 마. 다음에 물어보면 안 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토크를 요렇게 해서 토크로 갈 수도 있지. 단위가 60초죠. 이거 다 공부해서 안다. 알았지? 전달 동력 이렇게 써가지고 토크로 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단위 다 환산해서 우리 하는 게 뭐겠지? 7, 1, 6, 2 이거 환산하면 이렇게 노는 걸 알죠? 이걸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거는 마력이고 이는 RPM이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노면 이게 노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나한테 딱 질문하지 마.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토크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필기를 합격했으니까. 필기를 합격해서.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나한테 앞으로 질문하지 마. 이 파이에다가. 이게 60이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이게 3마력이지? 3마력이잖아. 그럼 얼마지? 75 kg per meter의 세크잖아. 그쵸? 이게 얼마라고? 300 RPM이잖아. 그럼 여기 초초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쓰이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이거 없애고 이게 없애는 게 이게 716점이잖아. 이게 미리 고축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제 716이 그래 해보면 우리가 2파에 이렇게 쓰고 오케이? 여기 말이야. 75 쓰면 여기 있는 게 3에다가 300 놓는 거잖아. 그럼 이 단위가 뭐라고 지금? 킬로그램 포세 메다잖아. 그럼 이게 716점이잖아. 이게 뭐라고? 716점이고 100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이거 하면 716점이니까 이제 1000 곱한 거잖아. 그럼 이게 뭐지? 킬로그램 포스에 밀리미터를 된 거잖아. 이게 716점이니까 메다를 1000을 고치기가 이거잖아.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 여기 파이는 3.14 그대로 넣은 거고 이거는 파이를 3.14 넣어서 대략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둘 다 맡겨준다고. 소수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수점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다 맡겨준다고. 알겠죠? 그러면 어느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거야. 둘 다 맡겨준다. 그럼 이렇게
답을 하든 이렇게 대답하든 소수점 좀 차이 나겠지. 그럼 둘 다 맡겨준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쓰든 둘 다 맡겨준다는 거야. 왜 끄덕끄덕? 알겠죠? 그러면 제주인들이 이렇게도 맡겨주고 이렇게도 맡겨주잖아. 알겠죠? 둘 다 맡겨준다. 뭐라고? 둘 다 맡겨준다. 그럼 어느 게 더 정확하냐고 물어보. 둘 다 맡겨주는데 어느 게 더 정확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더 정확하겠지. 3.14 이로써 계산 그대로 눌러주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질문 하지 마. 톡으로 갈 때 974로 갑니까? 이러고 갑니까? 둘 다 맡겨준다. 그래서 소수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 알겠죠? 근데 나름의 원칙은 있어야 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안 돼. 그 원칙만 지키면 되고 그 너무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소수 틀린 데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면 안 돼. 우리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에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풀게. 이게 더 정확하니까. 둘 다 맞게? 이런 거 시비 안 붙인다. 뭐 틀리다. 이래 이야기 안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60에다가 2파에다가 이거 대신 뭐지? 3 쓰고 75 쓰고 이게 얼마면 되지? 300이고 이러면 이거 누르면 얼마에 기술 계산기 한번 눌러보자. 이래가지고 그럼 뭐 초초 없어지고 이게 나오는 게 얼마 나오겠죠? 눌러보자. 이제 모으다가 작사하는 거니까 얼마나? 7 7자 이게 100이니까 100 나누면 원래 716.2잖아 7.16이 나오겠네 7.16이 나오겠네 얼마? 7.62? 7.16 1.95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정식적인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뭐라고? 반올림한다고 근데 이봐봐 이렇게 자, 봐봐. 우리는 밀리미터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놓을 수 있도록 단위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그럼 7161619? 불러봐요, 더. 7161619? 724. 그치? 3. 그쵸? 그럼 이거를, 이게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포스에 미터잖아. 그럼 이걸 한번 고칠게. 이게 밀리미터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밀리미터. 자, 그럼 고치면 얼마야? 천을 곱해야지, 그지? 얼마 천이니까. 천 하면 7161.97 이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결과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라고. 그쵸? 그럼 이게 킬로그램, 포스에 밀리미터고. 그러니까 소수 가지고 큰 차이는 가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여기 내가 뭐 넣을 거야? 이게 메가파스칼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무슨 단위가 돼야 돼? 뉴턴 밀리미터 나야지, 그지?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그 9.8 곱해봐. 여기다 9.8 곱하면? 7, 0, 1, 8, 7, 점, 3, 2. 9. 9죠? 어? 네. 9면 이렇게 써놓고. 아, 알겠지? 그럼 뭐 이렇게 할게. 70187.33. 요 셋째 자리에서 만다고? 그러면 이런 소수점 가지고 너무 디테일에 안 들어야 된다고. 아, 내 얘기 뭐냐 하는지 알겠죠?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쓰면 돼? 70187.33. 그럼 여기 9.8 곱인데 7.16 얼마 나오잖아. 7.01876 얼마 나오잖아. 필공부에서 알겠지만. 그럼 여기 파이 쓰고 요거 메가파스칼 얼마야? 이게? 3메가파스칼이죠. 그럼 이게 단위가 밀리미터지. 단위 한 산을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얼마예요? 네. 계산기 누르면. 계산기 누르겠지, 그지? 왕. 7.08 셋째 점 반올림 한다 알았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게 답이 뭐 나오겠어 이게 답이
0.71 오겠죠. 어. 그럼 이게 답이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지 안에 풀이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정신적인 답안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 답을 쓰는 칸이 따로 있다고 알았죠? 그럼 아무 생각도 말고 축의 지름 물어봤잖아. 그럼 D라도 쓰지 말고 답만 적으면 돼. 얼마? 44. 얼마? 71. 이게 답이야. 축 기름 쓸 이유도 없어. 만약에 이게 1-1이다 보면 1-1 따로 답이 있고 1-2가 따로 답이 있을 거라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2점이야. 이렇게 하면 몇 점? 2점이라고.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제 실격이 되는 요인은 뭐냐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답이 나왔거든, 여기. 답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표시된 거야, 이렇게 표시. 빨간 볼펜으로. 실격. 채점도 안 해. 아, 채점도 안 한다고. 다른 수금자와 구별되는 표시란 뭐라고? 실격이라고. 빨간 볼펜 색깔이 두 개 들어간 거 있잖아. 실격이야, 그냥. 무조건 이런 흑색 볼펜을 써야 돼. 뭐라고? 흑색 볼펜을 써야 돼. 아, 알겠지? 무조건 뭘 쓴다고? 그럼 뭐 흑색 샤프로 쓰잖아. 실격. 채점을 안 해. 샤프로 쓰면 뭐라고? 실격이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단색으로 쓰라 하거든? 단색으로. 근데 볼펜은, 그러니까 뭐 연필은 왜 쓰면 떨어질까? 실격을 줄까? 수정에 오해가 있거든. 알겠죠? 되지? 자, 그런데 내가 계산기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계산기 잘못 눌러서. 알겠죠? 다른 사람 순간 표시하면 안 된다. 밑줄 끊는 건 봐준 거야. 밑줄 끊는 건 봐준 거야. 밑줄 끊어도 안 돼. 물결 무자하면 채점을 안 해버린다 그랬죠. 아, 채점을 안 한다고. 다른 사람 구분하는 표시를 하면 실격이야. 내가 뭔 얘기 하는지 알죠? 그럼 내가 흑색 볼펜을 써야 될 이유를 설명할게. 시험 시간 몇 시간이네? 2시간이잖아. 그럼 이거 봐봐. 처음에 시험장 가면 두 부류가 있어. 샤프로 먼저 쓰는 친구들이 있고, 샤프 썼다가, 이게 이제 흑색 볼펜으로 덧칠 해가지고, 다시 지우개로 지워. 뭐라, 지우개로 지운다고. 그럼 봐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풀이가, 이거는 간단한 풀이잖아. 그럼 이게 12개 있다고 생각해봐. 한 종이 7장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 덮어 써가지고, 내가 해봤어. 30분 이상 걸려. 덮어서고 지우는데 30분. 그리고 종이, 지우개 지우잖아. 종이가 깨끗한 종이가 아니야. 똥종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조지거든, 모조지. 잘못하면 찢어지잖아. 시험지 바꾸면 난리 나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흑색 볼펜으로, 이제 앞으로 요소 설계 공부할 때는, 무조건 흑색 볼펜으로 공부한다. 뭐라고? 흑색 볼펜을 공부하고 실전처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맨날 샤프로 쓰고 공부하던 걸 시험장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못 써. 절대 못 써. 그럼 내 혼자 연습할 때도 답지 쓰는 것처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볼펜으로 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 덮어 쓰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거든. 그러면 경험이 안 된 친구는 40분 이상 50분인다고. 그러면 50분 안에 한 12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 시간 제약 때문에 무조건 흑색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앞으로 요설교 공부할 때는 흑색 볼펜 써야 된다고. 근데 하다가 내가 이게 3마력인 줄 몰랐어. 내가 잘못 읽었어. 이게 4마력이었어. 다시 보니까 이게 4마력이야.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4마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수정돼 쓰면 안 돼. 실격. 그럼 반드시 여기 감독관이 와가지고 틀린 부분은 두 줄 거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두 줄 거고 여기 4를 적으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도 달라지겠지, 그지? 그럼 여기도 달라지겠지? 두 줄 거야 된다고. 몇 줄 건다고? 두 줄 거야 된다. 그럼 나중에 도장을 찍어줘요. 만 여기에다가 세 줄 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실격. 우리 중간고사 시험 칠 때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실격이 달았죠.
다른 사람성 구별하는 표시를 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럼 두 줄 긋고 거기 나온 거를 이제 적어 놓게만 하면 돼. 감독관 알아보게끔. 그럼 요도 두 줄 긋고 올바른 거 적으면 돼. 조그맣게라도. 그럼 감독관이 뭘 보냐 하니까 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요 답이 맞잖아. 그럼 풀이 과정을 본다고. 이 컨닝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고.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실제 볼펜을 쓰고 이런 수정하는 연습도 해봐야 돼. 이게 수정 대비 끄면 안 된다 알았죠? 오류를 남겨놔야 된다고. 그럼 올바른 걸 여기 위에 쓰면 된다고 알았지? 그럼 감독관은 뭐를 보느냐? 답 틀리면 틀립니다. 풀이 가진 가점수 없어. 점수가 맞아야 2점. 그럼 풀이 가정은 뭐냐? 부정 행위를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76200 해가지고 단회한 사람이 이게 뭐 41점 뭐 되겠지. 41.81이나 뭐 되겠지. 40.5이나 이거 다 맞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소수에 너무 기인 안 해도 된다. 풀이 과정에 따라서 이 정도 범위 내만 들어오면 다 맞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 구분돼 표시하면 안 되고 흑색 볼펜으로 썸도 연습해야 된다. 실전처럼 해야 된다. 알겠죠?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줄 끊는다. 여기다 수정 테이프 쓰면 안 된다. 알겠죠? 되죠? 그래서 이게 결론 이렇게만 안 하면 실격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지? 뭐 자격점만 얘기해 볼게. 자격점. 내가 우리 내가 캐드 시간 얘기 안 했는데 봐. 캐드는 하나 그릴 때 몇 시간 걸려야 돼? 5시간. 우리 14개 그린다 했잖아. 동력 7개, 치공 7개 그린다 했잖아. 그럼 많이 순수하게 14개 그리는데 5시간이면 70시간이잖아. 그렇죠? 근데 요 곱하기 한 여러분은 5를 대야 될까요? 5를. 내가 순수 그리는데 한 시간, 한 작품 다 시간이니까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찾아가지고 한 여기 5를 곱해야 될까? 5배. 한 10배 곱해야 될까? 그럼 350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순 공부 시간만. 그쵸? 근데 캐드는 할 게 많다면 앉으면 다 시간이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요소 설계는 한 100시간만 공부해도 될 것 같아. 재료과 열심히 돼 있으면. 아, 요소 설계는 100, 이거에 한 350시간 아니, 한 100시간만 투자해도 될 것 같아. 재료과 열심히 돼 있다면. 아니, 농담이 아니고. 한 100시간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아, 100시간만. 그럼 봐. 350시간 투자해서 50점 맞을래? 100시간 투자해서 50점 맞을래? 그렇지. 그럼 자격증만 못 펴면 요소 설계에서 40점까지 맞을 수 있거든. 아, 요소 설계에서 좋아. 30점. 아, 40점까지 맞을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조금만 투자하면. 그럼 여기서 실경 안 나오면 합격이야. 여기서 뭐라고? CAD 내가 실경 얘기해줬죠? 여기서 실경 안 나가면 왜? CAD 실경 안 나가면 몇 점 넣는다고 해서? 20점이다. 그럼 합격이라고. 그래서 일반 기기사 요소 설계, 실계를 합격하기 위해서 좀 가성비가 좋은 거는 요소 설계가 시간을 작게 투자해도 똑같은 50점이잖아. 아니, 100시간 투자해서 50점 맞을래? 350시간 투자해서 50점 맞을래? 아, 가성비 따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투자 비용으로 점수를 많이 봐야 될 게 요거라고. 그래서 요 설계를 점수를 잘 받아 놓으면 CAD를 먼저 안 치거든. 무조건 요 설계부터 보거든. 그리고 일주일,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일주일 위에 CAD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요소 설계를 잘 쳐야 CAD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 들어와. 자격증 따라왔잖아. 학원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 자격증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요소 설계에서 고득점을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하면 되니까 시간도 작게 잡고. 알겠죠? 그래서 실경이 설명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표시 실전처럼 하고 소수는 크게 구분 안 된다. 이거 오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1공식이 이거에 따라서 소수가 차이 나니까.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소수 처리는 소수 제 셋째 자리에서 반응을 한다.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는 소자리 다섯 자리가 있거든. 그럼 다섯 자리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시험지에 주어져. 이 문제는 소수 여섯 자리에서 반올림해라고 해야 한다고.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소수는 셋째 자리에서 만다고. 셋째 자리에서
반원이 반대. 알았죠? 알겠죠? 그리고 됐다. 그래서 그럼 일반기 요소설계 실종 6명이었다. 됐죠? 됐다. 자, 그러면 바로 1장 진로 나갈게요. 1장 진로 나갈게요.